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BCG 컨설팅이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제 이사를 맡고 계시는 Martin Reeves라는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기업이 장수하려면은요, 계속 변화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설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irony is, of course, that every large company started off as a small entrepreneurial company. They need to rejuvenate their ability to think biologically in order to survive and thrive in today's environment.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역설적인 면 혹은 역설 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순된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irony라는 단어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일단 연설문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The irony라고 그래서 irony라는 거는 그쵸? 아이러니하게도 라고 한국말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그래서 역설적인 점이 뭐냐면요. Of course, 물론 that every large company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큰 회사들은요. started off,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로써요? As a small, 작고, 혹은 entrepreneurial company라고 얘기를 해서 entrepreneurial company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가적인, 되게 도전적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처럼 정말 도전적인 그런 작은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they need to rejuven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juveni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 같은 이란 얘기가 되고요. rejuvenate이 되면은요, 다시 어린애처럼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기를 되찾고 그래서 rejuvenation이 되면은 이제 회춘이 됩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거죠. 모든 회사들은요, 젊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기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Their ability to think biologically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뭔가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요. 그 어떠한 거예요? To think biologically. 뭔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금 회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뭘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리고 and thrive in today's environment라고 해서 thrive는 바로 번영하고 번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경직적인 자세에서 이제 다시 기업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조금 더 이제 회춘한다는 느낌으로 오랜된 회사에서 조금 더 이제 리브랜딩 된다는 느낌으로 계속 변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설적인 면이란 이 irony라는 단어를 배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모순적이다, 모순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걸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irony is, of course, that every large company started off as a small entrepreneurial company. They need to rejuvenate their ability to think biologically in order to survive and thrive in today's environment.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바로 모순되다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contradict라는 동사는요, 어떤 것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이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B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에 반박하다라고도 쓸 수가 있게 되겠지만 A라는 행동이 정면으로 반박됩니다. B에. 그것 또한 의미가 될까요? 그쵸?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정말 모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ontradict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면으로 반박하다 혹은 그것 자체가 이제 A라는 행동과 B라는 행동이 너무 달라서 모순된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나한테 뭐 반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반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부탁 한번 해볼게요. Please don't 동사로요. 오늘의 핵심 동사 뭐였었죠? 그쵸? 반박하다 라는 동사였습니다. Contradict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선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Please don't contradict
me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야 나한테 반박하지 마 나한테 맞서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다 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in front of people 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don't contradict me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를 바로 contradict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내 말하는 거에 나오는 맨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당신이 반박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 contradict 대상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강조하면 you always contradict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you always contradict me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넌 맨날 내가 하는 말에 그냥 반박해 내가 나의 행동에 맨날 반박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What I say 혹은 everything I say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contradict everything I say 혹은 what I s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내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박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contradict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너무나 모순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ontradict라는 동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요. 너가 하는 행동이랑 말이랑 너무 달라. 너무 반박이 돼. 어떠한 의미가 되죠? 그쵸? 모순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행동과 말이 너무 모순돼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Your actions 하고 나선 반박되는 거죠. 그러니까 contradict 하고 나선 your word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의 말이랑 당신의 행동이랑 반박되잖아요. 결국 모순된다라는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r actions contradict your words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도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모순이 되냐?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바로 You contradict yourself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너는 너무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You contradict yourself 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주장은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은 결국 그 자체로 반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주장, the statement 반박되니까 contradict 그것 자체 itself를 넣어서 the statement contradicts itself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모순됩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statement contradicts itself 라고 얘기를 해서 대개 contradict oneself로 얘기를 하면 모순된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 그 자체로 뭔가 반박된다 결국 모순된다란 의미가 되니까요. 자 오늘은 irony라는 역설적인 거에서 한번 힌트를 따와서요. 모순된다 혹은 정면으로 반박한다 라는 contradict라는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eaven knows your name.